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석유 가격이 $90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커리 상품 책임자가 CNBC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일단 3분기에 석유값이 배럴당 $80를 베이스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여름 몇 달 동안은 $85에서 $90 사이까지 prices spiking, 가격이 치솟는 것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펙회의가 취소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정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반면 휘발유 가격이 2,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석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국제유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뭐 79달러, WTI가 79달러대까지 갔다가 그렇죠? 일단은 오늘 좀 떨어지면서 그렇죠? 거래를 마감하긴 했는데 자, 고문님께서는 뭐 전에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국제유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네, 예상해 주셨잖아요. 지금 뭐 140을 정점 찍은다면 지금 계속 내려오는 추세지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 굴곡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요번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OPEC 플러스가 회의가 이제 결렬되고요. 사실 미국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플러스에서 이란 핵 협상의 이제 장기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좀 부르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 뉴스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에서 90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100불을 불렀어야 되는데 100불 가는 거 그것을 굉장히 디스카운트해서 90불을 한다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안 간다는 거다. 건가요? 100불 분명히 100불을 못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또 여름에 지금 뭐 보복적인 이연수요에 지금 뭐 가능으로 해서 많이 쓴다 그러는데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사실 제어가 가능하고요. 올해만 해도 지금 56%가 올랐어요. 네. 이 정도 오르면은 전 세계가 합동으로 유가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0불 얘기만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냥 유가는 뭐 일회성의 그런 뭐 등락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한 3주 후에 이제 이 여파가 옵니다. 반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2,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시는데 2,000원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유가 일단은 최영우 분께서는 지난번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 네. 그렇게까지 그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도이체뱅크에서는 향후 1년 동안 보유하기 좋은 주식 탑픽을 공개했습니다. 자, 먼저 기술 관련주 가운데서는 델 종목을 꼽은 도이체뱅크인데요. 일단 사람들이 재택근무에서 회사로 돌아오면서 데스크톱에 대한 수요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 의료 관련주 가운데서는 스트라이커를 꼽았습니다. 정형외과 사업 그리고 스파인 비즈니스, 즉 척추 사업에서 조금 더 마켓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종목이다라고 이유를 말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 섹터에서도 한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자, 금융에서는 캐피털 원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솔리드 리턴, 견고한 수익률을 이유로 들었고요. 또 피어들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superior, 우수하다라고 꼽았습니다. 자, 조금 더 많은 섹터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세 종목 델과 스트라이커 그리고 캐피털 원을 가져와 봤는데 이 가운데 고문님의 탑픽도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네, 도이치뱅크에 네. 뭐 앞으로 뭐 12개월 동안 수익 좀 낼 수 있는 종목을 집어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도이치뱅크가 이제 자기 보고서 낼 때마다 꼭 넣는데 네. 항상 이 의료 쪽에 하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은행 쪽에 하나를 집어넣고 근데 기술 쪽인 건데 뭐 4개월인가 3개월 전에는 이 듀폰이 들어가 있었었고요. 네, 듀폰. 예, 그다음에 은행 지주에서는 STT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 스트라이커라는 정형외과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테넷 헬스케어라 그랬고 병원만 운영해주는 부분들만 했는데 바뀌었네요 그 사이에 도이치뱅크가. 네. 예, 지금 사실 순환 매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이치뱅크가 굉장히 뭐 이상하지는 않지만 고집스럽게 종목을 아주 굉장히 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분야를 딱딱 정해서 거기서 지금 채택을 하는데 다 좋은 회사입니다. 다 좋은 회사고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가 좀 고전적으로 이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름은 12개월 이상 지금 뭐 이 보유하고 있을 뭐 주가의 종목은 저는 AI를 탑재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탑픽은 AI를 탑재한 플랫폼 기업 어느 기업이든지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네,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기네들도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성장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나 안정적인 그런 세계를 픽업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도이치뱅크도 뭐 요즘 뭐 순환매 장세니까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종목을 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치 아플 거예요. 보고서 쓰고 또 상사가 또 외국 회사도 상사가 저 아랫사람 깰 때는요. 눈물 나게 깨거든요. 네. 수익 낼 수 있는 거 빨리 가져와라. 네. 뭐 이런 그렇죠. 요구가 있었겠죠. 네. 자, 도이치뱅크의 이야기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석께서 전해 주세요. 네,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애플 종목. 이 상반기에는 시장 대비 언더퍼폼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JP모건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자, 애플이 상반기 주가 좋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아이폰 12 시리즈의 출하량, 볼륨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July to September time, 7월에서 9월까지 과거 실적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꼽은 다른 상승 이유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투자 기대치는 investors, 이 투자자들 사이에 조금 낮아졌는데 반면에 iPhone 13의 volumes, iPhone 13의 출하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attractive,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주가가 평균 7% 상승했었다고 하네요. 애플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이야기는 뭐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애플의 주가가 뭐 요즘 드라마틱한 수익을 잘 주지 못하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답답하죠. 네. 답답한데 이 애플에 관한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네. 근데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애플 사도 돼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요? 애플 사요? 네, 이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은 소비자, 일반 B2C죠. 소비자를 대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여기서 이제 진짜로 치고 나가서 3조 달러의 이제 회사를 만들려 그러면 사실 전화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전화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은 이 주주들이 투자자들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CPU M1, M2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성과를 좀 더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한번 훌쩍 뛸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죠.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얘기가 나오면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애플에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사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를 애플이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애플을 사고 제 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더 성장 속도는 빠르다. 지금 뭐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지금은 시총이요? 그 두 시총이. 시총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순간에는 클라우드를 장착해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발빠른 부분. 그러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애플의 성장 가능성은 자율주행차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문님께서 오늘 명쾌한 답을 아마 시청자분들께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질문을 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베팅은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플 사도 괜찮다. 아니면은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취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영구분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